와이프가 삼재, 나가는 삼재기고, 삼재고, 사장님이 올해 운수가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단 말이야.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어서, 지금, 아휴. 슬슬 삼재 바람, 인간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는데, 와이프. 주말 부부라면 사장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저는 경북 문경에 있고요. 예. 와이프는 경남 창원에 있어요. 그 주말마다 가세요? 예, 주말마다 오는데 이 앞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좀 그전에는 그저 그렇게 없었는데 좀 심하게 이번에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안 들어오고 애들도 있는데 예. 제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아는 언니 집 가서 자고 오고 막. 또 어제는 새벽 3시, 1시까지 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만 그냥 막 닭사 마듯이 막 쏴붙이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내가서 또 남보다도, 응? 되게 더 하냐고 그랬더니만 자기님이 남이라고 하면서 그냥 또 썽을 내길래. 그리고 이제 전도 지금 자리를 나왔죠. 피했죠, 그냥. 와이프의 집, 네, 이거 엄마의 집. 좀잘 보세요. 인간 바람이 조금 불으신 것 같아. 인간바람이란 건 뭐죠? 혹시 죄송한데 잘 몰라서. 아, 모르세요? 네. 인간 바람이라는 거는 바람이에요. 아, 남자. 네. 그 느낌 못 받으셨어? 아니, 작년 12월부터인가 조금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뭐,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죠.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해봤자 뭐, 답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러면은, 이 결국, 만약에 네. 뭐 사장님은 안 헤어지고 싶은데 이 와이프가 좀 헤어지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 사장님은 이 와이프를 만약에 잡으시려면 그 인간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이혼을 안 하고선 가정을 이제 갖고 사시는 건데 사장님이 그거 자신 있으셔? 지금 요즘에 또한 1년이 넘 1년 넘었는데 좀 요즘엔 슬슬 자신이 없어지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엄마를 주저앉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 그때 엄마가 주저앉으면 사장님이 또 바깥으로 겉도실 것 같아. 네. 그 생각이 나서. 근데 자신 있냐, 그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지켜진다면야 그거야 뭐 이제 제 몫이니까 저는 이제 자신 있기보다도 지키려고 저는 이제 하겠죠. 생각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전 이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하니까. 네. 근데 뭐, 아, 지금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런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이신 것 네. 남자가 있어요, 100%. 같아요. 아, 100%. 네.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럴 것 같다고요? 네, 그래서 더 난리치고 헤어지는 소리 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마설마인데 또 이게 참 그런 쪽으로도 또 되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나 이 정리되지는 않는 상태인 건가요? 그죠? 정리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그 사람과는. 네. 그거는 이제 바람을 이제 주저앉히시려면 사장님이 이제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자연스럽게 주저앉히면 이 엄마가 나중에는 이 엄마가 보따리 싸고 나간다는 소리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을 쓴다는 거는 뭐 다른 것들은 뭐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근데 더구나 이게 악적이라 이 엄마가 3월생이 3월 2일생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사장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한 거야. 이미 간식을 먹었으니 뭐. 근데 근데 그거는 저랑 같은 직종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네. 직장이. 네. 같은 업종에 있는데. 근데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그렇게 지금 답은 없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 네, 그거는 사장님이 답을 찾으셔야 돼. 나중에 지금 점괘는 그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전화 한번더 주세요. 아, 이 번호로 전화 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전화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감독님 전화고, 우리 전화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전화를 하시는 거는 따로 천선선녀 전화번호 따로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나오시고요. 네, 그거를 보시고 전화를 따로 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오래 지나서 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냥. 네네. 부부간에 지금 사장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데, 이거는 사장님이 이 와이프를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으면, 자신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나중에 감당, 글쎄요, 하실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부부간에 합의 붙이는 거밖에 없어요. 합의 붙여서 주저앉히는 거는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죄송하지만은 그 어떻게 어디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쪽이라고 네. 그 유튜브 보시면 천산 성녀. 천성 아니 천상 아 선녀보살. 천상 아 천상 선녀보살님이요? 네. 그걸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걸로 전화번호 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 용우님한테 전화 물어보시든지. 아 네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